안녕하세요, 무지프렌드입니다. 오늘은 무지의 여행용 헤어드라이어를 소개합니다. 여행을 다닐 때는 짐의 부피를 줄이는 것과 부담없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 동시에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행이나 출장을 다닐 때 대부분의 숙소에 헤어드라이어가 있지만 드라이어에 먼지가 껴있기도 하고 손잡이와 본체에 기름기 때문에 매번 찝찝합니다. 드라이어의 청소와 새로운 손님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좀 닦아주면 좋겠는데요. 너무 큰 욕심일까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머리 말림과 외출 전 헤어스타일을 낼 때도 장시간 사용하는 또 헤어 연출 제품도 묻게 되는 드라이어인데요. 대부분의 숙소에서는 드라이어를 청소를 하지 않고 정리만 해주다 보니 매번 사용이 찝찝하여 저는 여행이나 출장 시 휴대하기 편리한 무지의 여행용 드라이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디자인은 심플함과 무지 고유의 은은하고 편안한 색상입니다. 가지고 다니기 쉽고 휴대하기 부담이 없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320g의 가벼운 무게의 드라이어입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 있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면 심플하고 작은 드라이어가 있고 전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파우치가 있어서 사용 후 보관이 편했고 배낭이나 캐리어 안쪽 어느 곳에 두어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능은 간단합니다. 보관과 휴대성을 고려해 손잡이는 접이식이고 2단계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로우, 하이 버튼이 있습니다. 온풍 온도는 약 110도씨까지 바람이 나오고 쿨 기능은 없습니다. 소비 전력은 700에서 1000W로 기대 이상으로 바람의 양이 많고 세서 머리카락이 건조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이 무지 여행용 헤어드라이어는 700에서 1000W의 제품이지만 1350W의 일반 제품에 비해 출력이 그다지 약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뿐 아니라 집에서 사용해도 될 듯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지 여행용 드라이어는 프리볼트로 여행하는 나라의 전압으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압 변경은 동전을 이용해서 100에서 120V, 200에서 240V로 변경할 수 있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행 중인 나라에 맞는 전압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바람이 약하게 나오거나 혹은 과열 현상이 일어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여행하고 있는 나라의 전압을 맞추고 이용해야 합니다. 가격은 3,890엔입니다. 여행 출장 등 어디에서나 휴대하기 쉬운 작은 사이즈와 심플함, 충분한 풍량으로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무지의 여행용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